네, 지금 우리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봉신 대표님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봉신입니다. 예. 지금 한국 갤럽 여론조사부터 얘기 좀 할까요?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좀 예. 들었으면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19%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예상하셨던 수치인가요? 네. 예상은 됐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전에 이제 목요일 날그 네. 육성 대통령 육성이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내용이 이제 얼마나 반영될까가 제일 그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은 네, 분들이. 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그뭐100% 반영되는 건그 요일상 아예 불가능하고 그렇죠. 예. 그냥 부분적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정도였는데요. 그게 그그 정도 된건 뉴스가 없습니다. 퍼진 게뭐 오후 늦게 저녁 때였으니까 사실상 반영된 비율이 적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금요일 날 발표한 거니까. 최대 지금. 폭 반영은 한 2%포인트 정도일 거로 보는데요. 그래요. 1%포인트 거로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거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상당히 부분적으로밖에 반영이 될수 없었다라는 거고요. 네. 그, 만약에 그 뉴스가 이제 100%다 반영되려면 한주 정도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고요. 자, 근데 그 데이터 분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부정평가가 TK에서도 18%, 그죠? 전 연령, 전 세대, 그리고 전 지역, 또 전, 이념 성향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압도했습니다. 그죠? 이 점이 이제 특기할 만한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걸로 따지면은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안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흔들린 건데 대구 경북이 원래 최저치가 25였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그래요? 최저치가 언제였냐면 TK에서 이제 4월 4주니까 네. 총선에서 이제 여당이 참패한 이후에 떨어져서 25까지 빠졌거든요. 이게 상당히 예. 센 거죠. 왜냐하면 총선 전에 이제 3월 첫 주에 네. 대구 경북에서 대통령 긍정률이 59였으니까 60 정도 됐단 말입니다. 그게 예. 이제 25까지 빠졌었는데 예. 이번에는 그거보다도 더 빠진 거예요. 18이 됐으니까 19%대는 처음 기록한 거죠. 예. 또 부산, 울산, 경남에서 22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최소 타이 기록입니다. 그래서 영남권 전반적으로 지금 최저치이고 그렇게 따진다면 네. 영남에서 뭐 부산의 어떤 개발 이슈, 어떤 뭐 경상북도 개발 이슈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네. 전국 이슈에 대해서 많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보수 성향자인데 보수 성향자 중에서 그 전에 최저치가 38이었어요. 38이었는데 네. 지금은 33입니다. 33. 그러면 이게 이것도 많이 빠진 거예요.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이게 상황을 긍정이 그렇다는 거죠. 긍정이. 긍정률이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33이면 이게 이제 언제입니까? 그 3월 첫 주에 64 나왔었으니까 당시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세분 중에 두 분이 긍정 평가하셨는데 지금은 네. 33이니까 세분 중에 한 명만 남은 거예요. 긍정 평가하시는 분이. 예. 근데 이제 많이 빠졌고 네.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최저치이다라고 보실 예. 수가 있겠고요. 60대 연령층에서도 24% 나왔거든요. 아, 긍정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죠? 상당히 많이 빠진 거죠. 70대는 긍정이. 어땠습니까? 70대. 70대는 41% 나왔습니다. 긍정이요. 부정이 훨씬 높게. 41. 부정이 훨씬 높진 않지만 이것도 5점 이내에서 이제 긍정이 열세죠. 네, 네, 이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큰 변화이기는 합니다. 연령대에서도 마찬가지, 지역에서 마찬가지, 보수 성향자. 그리고 사실 충격적인 게 뭐냐면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유권자분들 중에 44% 나왔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43%라는 건 긍정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자층에서 네. 긍정 평가가 44 나왔는데 44가 이게 엄청 높은 것 같은데 네. 3월 첫 주에 86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야. 반토막인 거죠 여기서도. 그리고 이제 그 이게 전체 긍정률이 23, 22, 20, 19 이렇게 돼서 9월 셋째 주부터 지금까지 네 번의 조사가 전부 다 살짝 빠졌잖아요. 네. 그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60, 56, 48, 44 이렇게 빠졌으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빠지는 폭하고 비교하면
대략 전체 평균에서 빠지는 게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 평균 하락되고 있다. 다시 아. 말씀드리면, 예, 진보 성향이신 분들, 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도 성향이신 분들, 이분들 중에서는 빠질 만큼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이미 바닥을 쳤으니까. 대통령 긍정률의 지금 20% 선이 무너지고 있는 거는 네.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이 지탱해 주시고 있는 그 지지력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다 이렇게 보셔야죠. 거기서 빠지고 있다. 그 빠지는 폭만큼 전국 평균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비교 보면 얼추 비슷하다. 이겁니다. 근데 그 제가 얘기는 국민의힘. 말씀하시죠.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그게 바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변화인데, 그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얼추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게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윤한 갈등이라고 해서 당정 갈등인데, 그게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그나마 지탱해줬던 분들이 지금 빠지고 있다. 이런 김건희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리스크를 보수 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는 거네요, 결국은. 그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결국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리스크를 해결하든지, 김건희를 사과시키든지,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든지, 그래야지만 이 문제가 다시 그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지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 그렇죠. 들어봤을 때는. 근데 근데 그걸 이게 안 약간 하게 미묘한 되면, 게, 계속해서 안 하게 되면 하게. 하반 언제가 더 세게 맞죠. 더 세게 맞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10% 중반으로까지 빠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될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지난주에 터진 문제가, 지금까지는 여권의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특검이 아니고 즉 특별감찰제를 이제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 물자, 그러니까 인식의 기반은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를 안 보이게 하고 좀 이렇게 좀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그러면은, 될수 있다. 대통령 긍정률도 회복되고,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가 아마 고쳤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대통령 육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론에는 어떻게 반응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만 이렇게 좀 대외 활동을 중단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될까라고 이게 그쪽으로 흐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민심이. 그러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러면 특별감찰관제라는 거를 제안한 여권의 이 핵심적인 솔루션, 이 방법이 이게 효과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 많은 분들이, 효과 있겠다. 특검보다는 특별감찰관제를 해보자. 라고 하실지 어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대표님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봤을 때, 지금 한국 갤럽 조사를 봤을 때는 결국은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가 보수층들이 하방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김건희였는데, 그죠? 김건희 리스크. 근데 대통령의 윤석열의 육성 녹음이 나왔잖아요. 이건 반영이 거의 뭐안된것 같다. 뭐 1, 2% 정도. 그러면 이번 주에는 그렇게 되면 김건희 문제만 하나 해결한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윤석열 문제까지 같이 겹치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문제로 이게 옮겨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이미지가 이제 옮겨갔죠. 오버랩 되면 그게 국민 정서에서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그렇게 되면 여권은 솔루션이 없는 거지. 애매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애매해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솔루션으로 제시한 거는 김건희 여사를 좀 이렇게 좀 나오지 마시라 하고 그렇지. 하면은 될줄 알았는데, 아닌데. 그게 이제 이 명태균 이슈가 얽히면서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될지에 대해서 다수 국민분들께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건가 하는, 그게 지난주에 터진 그 윤석열 뉴스 녹음. 같아요. 윤석열 육성.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민, 네. 그게 이제 여론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봐야죠. 그,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런 육성 녹취록이 한두 개더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윤석열이나 김건희의 육성 녹취가 또 있대요. 근데 그것마저 터져버리면은 방어할 능력이 안 생기는 거네, 어떻게 보면요. 그게 이제 다른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이슈라고 예. 이제 어떻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인데 네. 제가 봤더니 그게 국방 안보 쪽으로 해가지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네. 뭐 관련된 정부의 어떤 대응 이런 걸로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덮을 수 있느냐 이때도 이제 가설적으로는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네. 갤럽 조사로 보면은 그게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방 안보 이슈로 지금 뭐 김건희 여사, 명태균 막 이런 이슈가 피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네. 국방 안보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통령 그 긍정평가 이유 중에 국방 안보 있잖아요. 예. 5% 포인트 빠져가지고 4% 아, 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게 그 뭐지 무기 지원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류에 좀 살상용 무기. 강경하게 하는 거 이게 영향이 있으려면요 여기에 이 정도로 반영돼서는 안 되고 이게 좀 올라와줘야죠. 네네, 왜냐 국방 안보는 꾸준히 있었던 게 있으니까 그 베이스에서 네. 올라오면 아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강경하게 뭐 무기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대통령 긍정률에 상방 압력을 주겠구나 띄워주겠구나. 네. 재료가 되겠구나. 이 판단을 할 텐데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던 갤럽 조사를 보면 지금에서는 아니 뭐 외교 하나인데 그러면 외교 하나면은 외교는 저 체코 원전이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한일 관계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할 만큼 했는데 긍정률이 전체 긍정률이 19잖아요. 예. 그러면은 외교도 상방 압력을 많이 주고 있지 못하고 더군다나 국방 안보는 전혀 이게 선방 압력이 되지 못해요. 재료 대통령 긍정률에 재료가 안 돼요. 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분석이. 완전히 하방 압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네. 하방 압력 가장 큰 이슈는 김건희 여사 문제,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거대한 이슈 분을 형성해서 그게 이제 완전한 어떤 강한 그 하방 압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게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예요.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이루어질 이제 오늘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올 테고요. 그죠? 그리고 MBS가 수요일 날 나올 참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금요일 날 갤럽이 나올 텐데.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김봉춘 대표님 얘기로는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환경적 요인이나 상방 압력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방이 더 크다. 아, 이런 판단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은 윤 대통령 뭐 이거 지금 뭐야 오늘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대국민 사과, 참모진 그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뭐 개각 여기까지 이제 요구가 된것 같아요. 그 네. 다음에 김건희 여사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인데 네. 뭐 여당 대표로서 이 정도 발언하면 센 발언이기는 하지만 네. 야당은 지금 검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당 대표가 숨 고르기를 한번 한 거예요. 이번 주말까지 보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 시기 조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통령 탈당 그거에 대해서 시기 조절 중일 수도 있다. 만약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대통령이 그러면 사과하고 참모진 개편하고 개각한다 이렇게 가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봐야 되잖아요 한두 네, 주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요거를 안 받고 대통령께서 이거 안 받겠다 하고 네. 그다음에 한번 더 빠졌는데 이게 10% 중반 15% 선에서 이렇게 됐다 네. 그러면은 탈당 요구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거 정지 작업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네. 대표는.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이제 관심사는 관심사인데 사실 특검이 이제 관심사가 더센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특검으로 과연 그러면 이렇게까지 왔다. 그러면 특검으로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어떻게 만들고 네. 그쪽으로 뭐 합류하느냐
물론 이렇게 그렇게 민주당이 깔아놓은 멍석에 막 올라오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네. 거기서 어떻게 그러면 네. 행보할 것인지 이걸 또 보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기조에서 할수 있는 얘기를 다한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뉴스에 나오네요. 이거 할 얘기 다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그러면 국정 기조 쇄신으로 가고 네. 이거를 받았다. 받는다, 안 받는다. 요 얘기인데, 한번 봐야 돼요. 이거 안 받으면 더 빠질 확률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 녹취 파일이 더 있다 하면, 그거는 또 어떻게 될지, 이건 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많이, 이게, 지난주에 나왔던 것들을 지금 보수 언론이 지금 세게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보니까 금요일 날 아침에 보니까 많은 언론들이 이걸 받았는데 특히 보수 언론도 많이 받았어요. 조선일보는 종이로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온라인판에서는 일면에 그러니까 그 탑에는 올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세게 쓰지 않았는데 다른 데 보면 많이 세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네. 지금 물론 교수님 더잘 아시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방 압력을 지금 강하게 받고 있는 국면은 맞죠. 그런 의미에서 글쎄요. 지금 문화일보 말씀하신 그 게 여기서 17%는 어떻게 보십니까? 2%가 더 빠졌다는 것도 굉장히 특기할 만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데이터에서는 뭐가 더 빠진 겁니까? 거기서는? 갤럽하고 완전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고 네. 갤럽은 추이가 계속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디가 빠졌다 아,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띄엄띄엄하는 아, 조사에서는 아. 보면 작년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넓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1년이 넘는 장기 추세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비교하는데 변수가 워낙 많아서요. 그러면은 좀 뭐랄까 거대 담론 형식으로 가야죠. 문화일보는 그래서 ARS 조사죠? ARS 조사였죠? 문화일보 아닙니다. 전화 면접입니다. 엠브레인 조사 같은데요? 천명 샘플이요? 문화일보? 네, 엠브레인 조사일 겁니다. 문화가. 그래요? 예. 오늘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말씀하실 네. 텐데, 리얼미터가 ARS 조사죠. ARS 조사에서 요새 23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전화 면접하고 아주 큰 차이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데, 글쎄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사실 ARS 조사에서는 네. 진보 성향대만 잡히는 게 아니고 보수이신 분들, 진보이신 분들이 더 많이 잡힙니다. 중도이신 분들보다는 좀 그렇죠. 그러면 고관여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꽤 잡혔다는 건데 네. 그분들 중에서도 지금 그러면 많이 빠졌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그 얘기가 되는 거는 그러면은 지금 오늘 발표한 리얼미터는 22.4 나왔네요. 22.4. 오늘 발표한 게 맞을 겁니다. 오늘 예, 월요일이죠? 월요일입니다. 예, 네. 어. 지난주 조사니까 이게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ARS 조사한 건데 22.4 나왔어요. 이거는 저 그러면 대통령 육성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네요, 그러면은. 이것도 일부 일부 반영이죠. 반영이다. 일부, 왜냐하면 그렇죠. 일부 반영이죠. 왜냐면 월화수목금이니까 절반보단 밑으로 반영된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도 22.4 나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러면 ARS에서 22.4예요. 전화 예. 면접이 아니고. 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ARS에서 22.4면 보통 ARS에서는 35, 40 나와야 돼요. 왜냐면 그 정도가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ARS에서 그렇죠.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절반은 부정평가하신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야,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박근혜 때하고 좀 비교해 주시죠, 간단하게. 박근혜 때도 탄핵 때 11월 달에 10%를 찍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국정농단 있을 때 그때는 워낙 급격하게 빠져가지고 네.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죠. 10%를 찍은 다음부터 확확 떨어지지 않았나요? 그때 25였다가 17 됐다가 5까지 내려갔는데 맞아요. 불과 2주 만에 22%포인트가 폭락한 겁니다. 맞아요. 그때 이제 JTBC가 태블릿 거막 나오고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검찰이 청와대 대통령실 압수수색 들어간다고 그러고 퇴치하고 네. 앞에 가서 문을 열어. 그건 그때는 워낙 그냥 급박한 상황이 돼버려가지고요. 네. 지금은 굉장히 완벽하게 빠지고 있는데, 그때 사실은 2016년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 30% 초반대였어요. 어허허허허. 예. 그러다가 20% 됐네, 20% 됐네 라고 하다가 푹 빠졌어요. 이거 박근혜는 급격하게 빠졌는데 지금 윤석열은 완만하게 빠지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그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지율이 급격하게 빠지는 거라. 윤석열은 지금 완만하게 2%, 3%, 1% 이런 식으로 긍정 지지율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속 이게 빠진다고 봐야 되나 이번에는 그럼? 어? 어? 급격한 폭락은 아직 안 왔다. 아직 안 왔다. 아, 그 타임은 아직 아니다. 아, 현재는.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는데, 아니, 그런 정확하게 급격한 말씀해 폭락이 주시는 거예요. 언제냐? 예, 급격한 폭락이 언제냐? 이건 말씀드릴 수가 없죠. 제가 뭐 그거야 뭐 우리가 짐작할 수가 정할 없어.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나 아주 급격한 폭락은 오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꾸준한 하방 압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네.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방 압력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충분히 상존한다. 상존한다. 그러나 그것이 급격하게 할지는 그거는 이제 대중의 임계점을 봐야 되는 거겠죠. 그때도 뭐 교수님 더잘 아시겠지만 예. 그때 우리 농민 백남기 맞아요. 농민님 희생되셔가지고 그때 또 문제가 있어서 야당이 국회에서 그거를 특검 추진한다고 해가지고요 했었습니다. 그 2016년에 이번에는 최상병 예. 특검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었고 당시에 국정농단이 있다고 해가지고 대학생들 또 지식인 사회가 막그 시국선언하고 그래요. 이런 맞아요.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금 예. 시작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전방위적으로 시작, 이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대표님 말씀 갖고 제가 정리를 하면은 지금 박근혜 때는 급박하게 이 트리거가 작용하면서 확 떨어졌고 전 언론이 달라붙어서 했는데 지금 윤석열은 지지율이 완만하게 빠지고 있다. 그런데 그 완만하게 빠지는 층이 어디냐면 과거에 국민의힘 지지층이다. 윤석열을 지지했던 이 층들이 완만하게 빠지고 있다. 근데 그 층이 와르르 무너져 되면은 언젠가는 와르르 무너지게 되겠죠. 이런 식의 하방 압력을 겪게 되면 그죠? 이제 완전 지지를 포기하게 되는 언제가 될지는 뭐알수 없고, 어떤 계기가 될지는 뭐알수 없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명태균 이슈가 진짜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미국 대선으로 잠깐 가볼까요, 대표님? 네. 미국 대선이요? 미국 대선의 여론조사를 분석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미국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추이라든가 여론조사 기간에 이걸 봤을 때는 트럼프하고 해리스 어느 사람이 더 유리한 거로 보입니까? 지금 우주신 네. 미국에서 이거 나온 네이트 여론조사 실버, 근거로 했을 때. 뭐 네이트 실버나 TIPP 인사이트나 여러 군데에서 이제 분석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예. 해왔고 최근에는 NIT에서 뉴욕타임스죠. 거기에서 또 CNN 이런 것들 저 격전지 예. 여론조사가 있었고 예. 몇개 있었는데 너무 막 초박빙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이거는 뭐 초박빙이다라고밖에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지금 둘다 이긴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다만 네. 네이트 실버 그 예측 확률을 봤을 때 이거는 여론조사가 아닌 당선 예측이죠. 왜냐하면 예.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저기 뭐죠 선거인단 뽑기지 예, 않습니까? 일곱 개 그러면 경합주가 중요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전국 여론보다는 그저 선거인단 이 어디서 뭐 되느냐 그랬는데 우리가 러스트벨트하고 선벨트하고 이렇게 저렇게 따졌을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게 19명의 선거인단을 그저 분배받아 놓은 이제 펜실베이니아 그렇죠. 거기가 이제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쪽 여론 막 추적했잖아요. 네네. 근데 NIT에서 조사했을 때 펜실베이니아 동률 나왔어요. 그래요? 펜실베이니아에서 저기 트럼프 귀에 이게 총 맞았지 않습니까? 아, 맞아. 그래서 저기 땅 펜실베이니아잖아요. 그거 동률 나왔어요.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근데 그 19명이면은 네. 당락이 결정돼 버립니다. 맞아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때려 죽여도 민주당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뭐 텍사스는 뭐 때려주게 또 어디 뭐저 공화당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사실 뭐 시카고가 있는 어딥니까 일리노이 이런 데는 무조건 뭐 거기는 뭐 민주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사실상 경합주에서 예. 결판이 나는 곳은 펜실베니아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네네. 거기는 동률이에요. 동률이에요? 동률 때, 예, 제가 지금 네이트 실버라든지 TIPP 인사이츠라든지 이쪽에서 그 D-1일 내지는 D-Day의 최종 그 예측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네. 좀 보고 싶어서 계속 추적을 하는데, 아직 이제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네이트 실버에서 지금 트럼프가 확률로, 당선 확률로 살짝 벌려져 가지고 이길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하다가 다시 붙어요. 그러면 해리스한테도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요? 막판에. 이거 D-4일, 3일, 이때 얘기예요. 완전 지금 이렇게 붙고 있어 가지고, 예.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까지 얘기되어지는 거는 트럼프가 아우 당선 확률로는 좀 높아지나, 아 전국 여론에서는 해리스가 약간 높은데라고 했다가 지금 다시 붙었어요. 다시 붙으면 해리스가 이긴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대선이다. 이렇게 갑니다. 지금은 그게 그래요. 바로 격전지의 여론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예. 예. 제가 봤을 때 해리스가 이긴다고 하면 경제적인 성과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이번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를 망쳤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증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트럼프가 가져올 변화가 사실은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유권자들이 판단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백인, 그리고 이제 프로테스탄트, 특히 네. 복음주의자들, 이런 분들이 경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센데, 네. 그분들이 트럼프로 가가지고 트럼프를 이기게 만들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붙는다라는 건, 예. 그러면 그 평가에 대해서 비슷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 네. 평가는. 예, 예.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D-2일이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일, 한국 시간으로 아마 내일 저녁 되나 해가지고 시작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한 네. 번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은 더.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오늘 와이파이가 조금 불안한 것 같아요, 대표님. 아, 예, 그렇습니까? 4주간에 끊기고 그랬었는데, 다음에는 한번 예. 좀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우리 화상 통화할 수 있어서 대단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